자,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참 불안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취업에 관한 모든 것들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이 고민을 직접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결해 드리고 들어드릴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취업 보기 카페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원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고민이 많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 주저하셨죠? 네. 자, 저희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카페 들어오셔서요, 왼쪽 보시면요, 취업 Q&A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다양하게 올려주시면요, 우리 고민 해결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해결 방안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 겁니다.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또 어떤 고민들 올라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카페죠.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저는 현재 이 취뽀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취업 원포인트 레슨 어떤 고민들 올라왔는지도 궁금하시죠?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에 관한 이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면접에서 칭찬을 들었는데 불합격됐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1차 면접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3대 1의 면접이었습니다.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3명의 면접관이 들어와 있던 이런 면접이었던 것 같은데요. 완전 긴장을 했는데 이 면접관들이 처음에는 딱딱한 질문을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잘 홍도해 주시고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일도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면접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다른 면접과 좀 비교했을 때도 이 지원자분께서 아이컨택도 잘하셨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잘하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합격하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분명 일 잘하겠다 이렇게 칭찬을 주셨는데 왜 불합격을 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네. 면접에 불합격을 하셨는데 면접 분위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네. 일 잘할 것 같다, 뭐 책임감도 있을 것 같다, 칭찬을 들었는데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면접 분위기가 보통은 딱딱하게 마련인데 좀 좋았기 때문에 칭찬도 네. 받고 실망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런 기분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좋다, 됐구나. 맞아요. 이제 그랬는데 느낌이 왔다. 아, 네. 안 불러주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런 경우 답답합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예. 아니 왜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면접이 가장 힘든 거는 제가 왜 합격을 했는지 혹은 불합격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가장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문자처럼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불합격이 됐다면 사실 질문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답변도 다 잘해주셨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혹시 다른 지원자가 더 뛰어나서 합격이 됐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학생들은 면접을 잘 보고 왔다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죠.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뭐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어? 라고 물어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친구가 좀 이제 학생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접관과 면접자의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면접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기처럼 다 작성을 좀 하라고 해보면요. 이제 학생이 보기에는 면접관이 웃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보면은 아 이거는 약간 쓴웃음 혹은 아 귀엽다라고 보면서 좀 웃으시는 부분들이 조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좀 의견 차이와 또 면접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전공 때문에 참 힘드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네 제 전공이 취업이 잘 안 돼서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아무래도 자신의 약점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인데 면접관이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오히려 안 하게 될 말도 편안하게 좀 긴장이 풀려서 하게 돼서 실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긴장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게 답일까요? 네, 어느 정도 약간의 네. 긴장은 조금 필요한데요. 편안한 분위기일수록 실수를 하니까 조금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준비하는 시기에 좀 모의 면접을 해보면서 내가 혹시 실수를 하지 않는지도 좀 평가해 보고요. 또 이제 면접을 다녀와서는 일기처럼 좀 상세히 작성을 한 다음에 취업 코치라든지 아니면 멘토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들께 좀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오히려 좀 긴장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지 좀 더 실수를 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방송할 때 그렇죠.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편안하게 그렇죠.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도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긴장이 더 그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면접장에서 여러분 너무 이제 내가 편하게 여유 있게 보여야지 뭐 이런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긴장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론 긴장도 약이 그렇습니다. 면접 내용 예.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긴장을 갖고 하는 게 더 매력적을 보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약간의 긴장감 갖고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도 면접에 관한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이 정답이 없는 면접 질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면접 볼 때 가끔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지금 불러보세요 라던가 이 날아가는 총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올 때 대체 이 면접관들이 어떤 걸 의도하고 물어보는지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당장 일어나서 노래를 부는 게 맞는 걸까요?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떤가요? 똑같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가끔 면접엔 진짜 답이 있나 없나 그런 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노래를 부르라고요? 그러게요. 네.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뭐 당장 부르는 게 약간 자신감과 패기가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날아가는 총알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 도대체 왜 하시는 걸까요? 왜 하시는 걸까요, 지영 씨?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의도. 그러네요. 예, 의도를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 알려주세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노래를 불러봐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성이나 적극성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임기응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부분은요, 질문되는 기업들 자체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좀 주저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르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면접관의 연령을 고려해서 지금 최신가요보다는 그분들이 좀 호응해줄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고마워요. 네. 대부분 이래요.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 네, 다음에 그렇죠. 저기 이 회사에 되면 그때요. 잘 불러.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었잖아요. 총알. 네. 이거는 뭘까요? 날아가는 네. 총알을 손으로 잡는다면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 오신다면? 의도가 뭘까요? 날아가는 총알을 손으로 잡으려 할 때 어떻게 할까? 네. 상상력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가? 뭐라 그러지? 날아가는 총?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글쎄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총알이 어디 떨어지는지 네. 관찰하고 있다 거기 가서 주워오겠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현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날아가는 총알. 저는 날아가는 총알을 손으로 잡으러 재밌게 매트릭스처럼 매트릭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매트릭스죠 이렇게 이거 모양으로 이렇게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창의적인 인재인가 아닌가 이런 거 시험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재치 있고 기발하다면 어차피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분위기를 만든다면 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아가는 총알. 네. 답이 있나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손으로 잡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 정답은 그렇죠. 없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창의적인 사고를 좀 평가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창의적인 사고가 있는지이기 때문에 지현 씨처럼 매트릭스로 좀 모션을 잘 한다면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모션이 중요하군요. 네. 사실 면접관도 이 답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질문했던 것 중에 이제 케이스가 굉장히 괜찮았던 게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을 하는 경우에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면접관을 어떻게 이해시키는지 공감을 얻어내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많이 하는 답변으로는요. 일단은 총알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 향해 쏘아 올린 다음에 떨어지는 거를 잡겠다. 이건 좀 비슷한 답변이죠. 죽는 거와 받는 거의 차이고요. 혹은
그 속도에 만큼 뭔가를 개발해서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조건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이란 것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 이 총알을 잡아야 하는지가 없는데 그 얘기를 좀 덧붙여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날아가는 총알을 잡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거나 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잡아야 한다고 하면 제 손을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라던가 조금 닭살이 조금 돋긴 하지만 그 상황을 이제 면접관이 좀 이해시킬 수 있다면 좀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면접 상황에서 이런 답변을 생각해내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답이 일단은 없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의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으로 총알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해서요. 다른 상황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자 이번 질문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이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좀 생각을 하는 습관을 꾸준히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그림을 보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달리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이직 질문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직에 관한 질문인데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석사입니다. 현재 삼성에서 일하고 계세요. 예. 연구개발직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경영관리 부문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인은 연구직이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퇴직을 하고 좀 다른 회사에 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보내주셨네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1년이 안 돼서 퇴직하는 게 굉장한 디스어드밴티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보내주셨는데 좀 불합리하게 아니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최종 합격을 하고 안 간 회사가 네 군데라고 합니다. 이 능력자신데요. 여기서 지원하면 필터링돼서 걸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일단은 연구개발이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경영관리로 배치가 됐고 네. 연구관리가 근데 하고 싶다, 연구개발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1년 안 돼서 퇴직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 이 부분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맞아요. 예. 신입으로 좀 이직을 해야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네. 예, 그에 대한 또 어떤 불이익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네. 해결 좀 해주세요. 네. 네. 사실 이분은 연구원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명확한 의지가 조금 있는데요. 네. 조금 궁금한 거는 연구개발로 입사를 했는데 경영관리에 배치가 됐어요. 그 이유나 혹은 그 사정이 조금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을 두고 좀 앞으로 커 나갈 인재들을 경영 관리 쪽 기획 혹은 전략 인사 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향후에 좀 지금 연구 개발만 시키기에는 약간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큰 꿈을 가지신다면 지금 위치에서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연구 개발 분야의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하는 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또 이제 특히 1년 안에 그만둔다라는 게 걱정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은 조직 적응력에서 이제 약간 부적응하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면접을 가서 나는 연구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배치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요. 나는 연구개발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연구개발만 하고 싶습니다로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조금 낮아지겠죠. 네. 적성에 안 맞는다면 당연히 오래 다니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연구개발 비중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최종 커리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늘 이 갭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고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많은 구직자분들의 고민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민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전 게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센터.